모니터 프로파일링은 우리 좀 모니터에 대한 관점은 좀 몇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는 모니터의 성능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까 질문이 좀 나와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모니터의 성능은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잘 구별하기 힘들어요. 좋은 모니터, 나쁜 모니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써보기 전까지는 비교하기 좀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요소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요소에 따라서 결과에 대한 편차는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는 방법적인 면이나 형태적인 면에서는 거의 동일해요. 색깔을 정확히 보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재현해 준다는 거에 있어서 만큼은 동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나타내는 결과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고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놈이. 모니터가 비싸거든요. 에이조에서 이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을 처음 도입을 해서 지금껏 몇십 년 동안, 거의 25년 동안 잘 팔아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LG 삼성이 딱 봤더니 나는 모니터 팔아서 2,000원 남는데 에이조는 뭐 몇백만 원씩 남네? 화가 났죠. 그래서 삼성이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을 시도한 게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쫄딱 말아먹고 접었어요. 그리고 한 4년, 5년 쉬었다가 또 한번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말아먹고 또 지금 잠잠해요. 그 사이에 LG가 한번 또 시작을 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LG는 가고 있어. LG가 참 놀라워요, 저는. 삼성은, 왜냐하면 제가 그걸 정확히 기억하는 게 제가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삼성이 그거 개발할 때 그 개발된 제품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걸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제품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개발자들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삼성은 똑똑한 사람도 많고 뭐 박사님들도 많아서 정말 열심히 연구했고 정 안 되는 건 돈 주고 사왔어요. 인도 과학자 칼라리스트 한 명 데려다가 소프트웨어도 자체 개발을 했어. 그런데 그렇게 망해버리니까 싹 다 잘라버렸어요. 아무도 없어. 그리고 두 번째 개발할 때 미팅에 또 갔었거든요. 갔더니 이 사람들은 초기화돼 있는 거야. 전에 그런 모니터가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때 개발했던 이력, 기술적인 발전, 뭐 연구했던 프로젝트 내용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네 팀 아니래. 그건 경쟁사 팀이래. 그러니까 내부적인 경쟁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류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LG는 전에 했던 기술을 업데이트 시켜서 다음 팀한테 넘겨주고 지금 한 두 번째 팀, 세 번째 팀 넘어가는 정도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품이 나왔을 때는 심지어는 칼리브레이션 센서까지도 자기네가 기술이 없으니까 사다가 프로그램도 안 되니까 사다가 썼지만 그래도 조금 신경 쓰면서 계속 노력은 했어요. 지금 또 나오는 모델이 있을 것 같긴 하는데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되긴 하지만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건 맞아요.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벤큐가 요즘 확 떴었죠. 벤큐가 뭔가 일을 벌렸어요. 얼마나 갈지 솔직히 저는 자신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에서 하드웨어가 좋아야 될 것 같지만 그 하드웨어를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지 하드웨어는 제 역할을 하거든요.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삼성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안 해줬어요. 윈도우즈가 10이 나왔는데 10용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야.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은. LG도 그런 문제가 생겨요. 계속 딜레이 되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에이조가 훨씬 강점 있는 게 에이조는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양은 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대부분 외주거나 기술을 사다가 조립해서 쓰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핸들링하고 컨트롤하는 거를 계속했기 때문에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거는 뭐 막말로 패널도 LG 삼성 패널인데 뭐 LG 삼성 히타이치 뭐 파라소닉 패널 갖다 쓰는 건데 같은 패널을 갖다 쓰는데 컨트롤 가지고 색감이나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어쨌거나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성능을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뭐 이게 간단히 간단히 하죠. 첫 번째 이슈는 sRGB냐 어도비 RGB냐 별거 아니지만 되게 넘기 힘든 벽이었어요. sRGB보다 넓은 색깔을 얻어내는 거는. 그러나 이제는 광색역이라고 해서 많은 부분에서 커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좀 가슴 아픈 거는 뭐냐면 어도비 RGB가 지원이 되고 있지만 윈도우즈가 지원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쓰는 분들한테는 어도비 RGB 쓰는 걸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정확히 이제 모든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계시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데, 어도비 RGB를 써버리면 색깔을 이상하게 바꿔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디지털 정보는 제한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한번 잘라서 버리거나 한번 조정이 돼버리면 다시 원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그냥 sRGB를 쓰시라고 그래요. 그럼 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어쨌거나 어도비 RGB가 좋지만 항상 색깔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다. 왜? 결국엔 프린트하거나 최종적으로 색깔을 쓸 때는 그만한 색을 다 활용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잘 핸들링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내 손이 요만한데 이만한 공을 한 손으로 핸들링하기는 힘들지만 요만한 공은 한 손으로 핸들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능력에 맞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키포인트예요. 연속적인 개조.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까 그 그레이 밸런스가 프라이어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이슈예요. 블랙이랑 화이트는 어떻게든 흰색으로 만들 수 있고 어떻게든 블랙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중간 개조가 뉴트럴한 그레이 만드는 게 디지털에서는 정말로 어려워요. 모니터에서 이 중간에 이런 잡색이 끼지 않는 그라데이션 만드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포토샵에서요, 수치로 블랙 앤 화이트 화면 띄워놓고요, 그 그라데이션 툴 있죠? 그라데이션 툴로 그라데이션 쫙 거보세요. 연속적으로 쫙 그라데이션이 내 모니터에 나온다. 그러면 아껴주고 잘 쓰시면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중간에 밴딩처럼 이렇게 짙은 영역이 생기거나 혹은 중간에 약간 마젠타로 돌아갔다가 사이안으로 거쳐서 옐로우로 빠져나오는 그런 그라데이션을 보시게 될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게 모니터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가격 차이가 괜히 뭐 몇백만 원씩 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얼마만큼 신경을 써서 개발했느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예요. 유니포밀리티. 평균적인 밝기에 대한 편차예요. 이 편차는 대부분 델타 값으로 표시를 하는데 델타 E 값으로 뭐 0.3, 뭐 플러스 마이너스 0.3, 뭐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되는 모니터들은 대부분 그 데이터 시트라고 해서 모니터 앞에 이렇게 떡 붙여서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화면을 이렇게 쪼개놔가지고 12등분 혹은 16등분 해가지고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여기 얼마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보고, 아, 내 모니터가 이 정도 편차가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문제가 그 삼성이 했던 바보 같은 짓이 그거였어요. 그거를 그냥 인쇄해서 넣어버렸어요. 모든 제품한테 똑같은 시트를 넣어버린 거야. 근데 그게 아니거든. 원래는 하나마다 다 찍어서 수치를 봐서 거기에 맞는 표를 뽑아서 붙이는 거거든요. 에이조에서 나오는 CG 모니터는 각자 검사한 검사 인원까지 사인돼서 붙어 있어요. 각각이 다 달라요. 기계를 이렇게 자동화 찍어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측정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밝기에 따라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달라져요. 예민할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자신 없을 경우에 제일 좋은 방법은 모니터의 가운데만 가지고 편집하는 거예요. 색깔이나 모든 걸 판독하는 건 가운데 부분만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돼요. 사람 눈이 그렇게 폭이 넓지 않아요. 한 24인치에서 가운데 요만큼만 보고 작업해도 충분히 넓은 작업 공간이에요. 가까운 데서 보니까. 한 27인치다. 그럼 좀더 여유롭게 쓰겠죠. 그러나 27인치보다 커지면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뭐 찾느라고 막 정신없어.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색상 조정이나 보정들이 좀더 편리하게 작동되는가? 이것도 모니터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조절하지 못하는 모니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나중에 그 컬러 내비게이터에서 식스 컬러 컨트롤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6가지 컬러로 이제 칼리브레이션을 할수 있는 색깔들을 보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툴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거의 없어요. 흔치 않아요. 대부분 이런 이슈는 하드웨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 다음에 칼리브레이션에서 아까 뭐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 있고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차이는 이거예요. 모니터가 있고요.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딱한 가지 건 그거예요. 모니터가 있는데 USB를 연결하느냐 연결하지 않느냐. 왜? 하드웨어 컨트롤 하려면은 모니터에 있는 컨트롤러를 움직여야 되니까 모니터랑 통신할 수 있는 통신 케이블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HDMI나 DP 케이블이나 DVI 케이블은
단방향 케이블이에요. 한쪽으로 정보를 보낼 수는 있지만 돌아올 수는 없어요. 모니터에서 정보를 받아올 수는 없어. 모니터한테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그래서 USB를 꽂아요. 그래서 USB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컨트롤해요. 그래서 이 모니터 안에 있는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되는 모니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이 원리는 이거예요. 자, 레드가 0부터 100%까지, 그린이 0부터 100%까지, 블루가 0부터 100%까지가 있어요. 데이터상에, 디지털 파일로, 수치상에. 저렇게 보이진 않지만 수치상으로는 저렇게 돼 있어요. 그건 있다는 말이거든요. 디지털 안에.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돼 있던, CF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던, 저장이 돼 있는 데이터는 저래요. 그럼 저걸 모니터에 뿌려주는데 이 모니터가 저 색을 100% 다 하나씩 1부터 100까지 하나씩 차등적으로 잘 보여주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색깔을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조정해야 돼요. 근데 모니터는 조정할 방법이 없죠. 왜? USB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보내는 신호를 조절하면 되잖아. 비디오 카드에서 레드를 보낼 때 레드에 블루가 끼면 블루를 빼고 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레드는 정상적으로 나와. 근데 그린이 색깔이 제대로 재현이 안 돼. 그러면 요만큼을 잘라놓고 데이터를 보내는 거야. 85만 보내요. 그래서 100을 만드는 거야. 잡아 늘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색이 바뀌면 좋은데 85를 100으로 잡아 늘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1, 2, 3, 4, 5가 아니라 6으로 건너뛰었다가 7, 8, 다음에 9가 아니라 10으로 건너뛰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크랙이 생기고 계단이 커지는 거예요.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라데이션이 깨지는, 소위 전문용어로 떡진다 그러거든요. 작업하는 분들 색깔이 이제 톤이 제대로 안 올라가고 이렇게 같이 진행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이에요. 보내는 신호는 정해져 있는데 그걸로 재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라서 잡아 늘리는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럼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은 이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그린의 최대 밝기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부터 100까지는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재현한 걸 이렇게 눌러놓는 거니까. 쉬프트 되면 통으로 그걸 쉬프트 시켜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 모니터의 성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모니터가 성능이 좋다, 모니터가 컨디션이 좋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을 하나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을 하나 재현하는 영역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문제는 모니터는 노후화되고 맛이 가고 사용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방법은 계속 색깔이 끊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색을 재현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작업실에 30인치 모니터가 하나 있어요. 델에서 나온 세계 최초의 30인치 모니터. 이미 10년이 넘었어요. 2005년에 산 거니까. 색깔이 아주 누렇다 못해 밝기는 150캔들라도 안 올라가요 이제. 그러나 여전히 만화는 볼 수 있고 TV는 볼 수 있으니까 한쪽에다 켜놓고 작업을 하는데 걔는 색깔이 거의 쉬프트 돼가지고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을 잡아놓으면 개조도 거의 안 나와요.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잘려나가니까. 그런데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이 있다면 조금 더 연장됐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색깔을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이용한다면 6개월 정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이 있으면 2년에서 3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드웨어에서 조절을 해줄 수 있으니까. 실제로 에이저에서는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기능까지 포함해서 5년의 워런티를 적용해주고 있는 이유가 이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 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과정은 아까 했던 걸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수치 한번 쫙 나왔었죠. 그 내용이 전부예요. 볼까요? 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장비에 따라서 좀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칼라모키 스마일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얘는 정말로 싸고 정말로 심플해요. 처음에 프로그램을 딱 키면 시작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누르면 센서를 올려놓으세요. 그럼 모니터에다가 센서를 얘처럼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모니터 표면과 센서가 떨어지지 않게만 모니터를 살짝 기울이거나 그래서 밀착을 시켜요.
그게 다야. 그 다음에 버튼. 끝. 아까 우리가 봤던, 기억했던 수치들 있죠? 그걸 얘는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조정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아. 왜? 필요 없어. 이게 표준이야. 고민하지 마. 그냥 초보자들이 쓰기엔 좋죠. 딱 두 단계면 끝나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비포 애프터. 뭐냐면 교정하기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눈은 간사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딱 보고 있으면 빨간색을 계속 보고 있으면 흰색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전후를 눈으로 딱딱딱딱딱딱 비교해줘야 전보다 좋아졌네, 전보다 나빠졌네 판단할 수 있거든요. 판단하고 나빠졌으면 다시 하거나 아니면 센서가 오래돼서 맛이 갔으면 버리거나. 센서도 오래 안 가요. 한 1, 2년? 특히 우리나라 그 장마철에 있잖아요. 습기 되게 위험하거든요. 곰팡이 피우면 그냥 끝장나요. 그래서 보관하실 때 그 실리카겔 막 넣어가지고 잘 밀봉해서 보관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장마철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 미국에서 3년 동안 쓴 센서 멀쩡했는데 한국 들어와서 여름 지나자마자 바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칼라모키 디스플레이. 이거 조금 이제 비싸지는 거야. 비싸지는 만큼 기능이 좀 더 추가돼요. 그리고 구조도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 거는 그 습기나 이런 데 좀 노출이 되는데 얘는 그나마 좀 밀봉이 돼 있어요. 앞에 렌즈가 달려 있어서. 이따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실제 제품은. 얘는 프로젝터를 칼리브레이션 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생겼어요. 빛을 받을 수 있는 수광 렌즈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나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옵션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등장하는 옵션들을 보면 아마 낮이 익을 거예요. 뭐 이런 옵션들 뭘 선택할지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선택을 하면 되고요. D65 뭐죠? 6500K 화이드 포인트. 그 다음에 밝기 120 캔들러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어떻게 하고요, 라이트 컨트롤 어떻게 하고, 나머지 다 읽어보세요. 그냥 직관적으로 들어와요. 밝기에 따라서 뭘 바꿔줄까요? 아니면 뭐 표면에 반짝이는 걸 보정해줄까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 다음에 똑같이 센서 올려놓고 설명 나오죠. 살짝 기울여서 떨어지지 않게 잘 밀착. 손으로 잡고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이 떠시면 바로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견고하게 고정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쫙 체크하고 프로파일을 만들게요.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럼 이름 지어주면 돼요. 이게 다예요. 모니터 칼리브레이션 하는 게 이게 다예요. 그럼 어떻게 돼? 비포 애프터 비교하고 이상 없으면 오케이. 아니면 다시. I1 디스플레이 프로. 얘는 프로그램이 달라요.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조금 차이가 나지만 프로그램이 달라요.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I1 프로파일러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이 프로그램은 장비에 따라서 확장성이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일관성 있게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신 센서가 다양한 센서들이어야 돼요. 좋은 센서로 가야만 쓸 수 있어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얼마 전에 한글화에 성공을 했어요. 한글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랜 동안 10여 년 동안 계속 한글화를 요청했는데 엑스라이트에서 처음 이번에 한글화를 해줬어요. 아직 요건 한글화가 안 되어있는 이 슬라이드는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어쨌거나 한글화가 되어있으니까 최신판으로 받으시면 생각보다 잘 되어있어요. 조금 더 전문적인 툴이에요. 그러나 수치는 똑같이 진행됩니다. 화이트 포인트 D650, 루미노서티 120 캔들라,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였지? 그레이 감마 2.2. 이렇게 수치들은 다 똑같아요. 아까 보신 그 수치들만 이용해서 적용한 후에 여기 메저 버튼 누르면 다시 센서 놓고 짱짱짱 측정하는 거예요. 뭐 이 색깔을 모니터에 뿌리고 측정하고, 이 색깔을 모니터에 넣고 측정하고, 이 색깔을 모니터에 뿌려주고 측정하고, 그리고 나서 측정이 끝나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요 밑에가 원래 수치적인 색깔인 거고요. 요 위가 측정된 값이에요. 물론 딱 일치하진 않, 뭐 그림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렇게 표시가 돼요. 눈으로 보셨을 때 중간에 이상한 색깔이 확 껴있거나 너무 검은 게 박혀있거나 그러면 센서가 중간에 움직였거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럴 경우엔 다시 센서를 편찰을 해주면 돼요. 물론 한두 개 오차난 것들은 지가 알아서 빼고 계산하지만. 그리고 나면 뭐예요? 저장해야죠. 프로파일 저장하고
그리고 다시 결과 보는 거예요. before, after, before, after. 그리고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 이게 다예요.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은요, 다를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 보신 게 다예요. 볼까요?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이 좀 치명적인 이유는 지원되는 모니터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거는 에이저 모니터 컬러 내비게이터란 프로그램이에요. 에이저 모니터가 지원하는 오랫동안 만들어진 버전이 지금 6.6대예요. 6점 몇 나오는데, 6.0몇 얼마 나오는데 그 대역이에요. 델을 사용하시면 델에도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가 만드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삼성도 따로 있고요. 벤큐도 따로 있어요. 왜? 하드웨어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사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도 그 제조사의 소프트웨어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결론적인 내용은 같아요. 볼까요? 밝기, 블랙레벨, 화이트 포인트, 그레이 감마, 프라이어티. 이게 기본 수치예요. 에이조가 권장하는 포토그래피 프린트 웹 디자인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아마 책에 나와 있는 수치가 여기 나온 수치일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대한민국 규정에 맞춰서 우리한테 편리하게 아니면 조금 깡패 같지만 내가 써봤을 때 표준적이라고 생각되는 걸로 수치를 변경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타겟을 만듭니다. 새로운 목표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전에 몇 가지 세팅을 보는데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드웨어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거는 경고, 200시간마다 칼리브레이션을 다시 잡아라는 경고를 띄울 건지 말 건지, 혹은 자동으로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옵션들을 정해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자동으로 칼리브레이션 진행하는 거나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또 다양한 추가적인 기능에서 셀프 칼리브레이션 세팅이라고 그래가지고 때 되면 지가 튀어나와서 측정하고 들어가고 그래요. 물론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모델의 하나인 거지만 그런 경우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보다는 산업체에서 쓰기 좋아요. 칼리브레이션이나 이런 거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회사에 200대, 300대 컴퓨터가 있는데 그걸 누가 다 돌아다니면서 잡을 거예요. 사용자들이 신경 안 쓰는 거 방치할 수도 없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일정한 표준적인 작업을 계속 진행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에이주에서 원격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칼라 내비게이터 NX라고 그래가지고 다 연결해 놓고 서버 하나 앉아가지고 오늘 저녁에 다 퇴근하니까 몇 시부터 칼리브레이션 진행합니다. 오더 때려놓고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과 끝나고 밤에 칼리브레이션 다 진행하는 거지.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리고 끝나면 종료되고. 그런 기능을 할때 여긴 해요. 실제로 잡는 과정은 앞에 본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과 동일합니다. 매뉴얼로 세팅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감업 칼라 스페이스예요. 뭐? 칼라 스페이스? 뭐? sRGB? 아니면 어도비 RGB? CG급은 둘다 지원을 해요. 어도비 RGB는 99%에서 98%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대부분 모델이. 그래서 어도비 RGB 혹은 네이티브, 모니터가 커버하는 영역 그대로라고 잡아주면 어도비 RGB가 되는 거고, sRGB 잡아주면 sRGB로 잡히는 거예요. 그럼 그생 영역의 크기에 요만큼만 모니터가 재현할 수 있도록 옵티마이즈 해주겠다, 잘 조절해 주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밝기. 에이저 모니터는 아예 120 캔들라까지밖에 안돼 있어요. 확장하고 싶으면 누르고 200 캔들라, 300 캔들라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올리면 워런티를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3년을 버티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서 요 범위를 사용하시면 돼요. 120 캔들라 써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밝아요. 그리고 개조 대역도 되게 잘 나오고. 그래서 잡으시면 됩니다. 화이트 포인트 친절하게 위아래 나눠가지고 표시돼 있어요. 위는 켈빈, 밑은 D50, D55, D60, D65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블랙 포인트. 이건 어둡게 하는 포인트를 어떻게 끌어올릴 건가, 잡아줄 건가 하는 건데 특수한 목적이 아니면 보통은 쓰지 않아요. 왜? 사진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깊은 그 개조가 나오기 때문에 블랙을 효과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디폴트로 놔두고 씁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 감마 2.2 산업 표준이라고 그랬죠? 바꾸지 않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요게 플라이어티. 아까 얘기한 대로 중간에 그 중간 개조가 회색에 가깝게 만드는, 중간 그레이에 가깝게 만드는, 뉴트럴한 그레이에 가깝게 만드는, 그걸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조정을 해라. 그게 바로 그레이 밸런스라는 옵션이에요. 컬러 내비게이터만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옵션이고요. 얘를 쓰기 위해서는 내장 센서나 I1 디스플레이 프로 이상의 센서가 있어야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쓸수 있을 땐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야 블랙 앤 화이트가 자연스러운 개조로 나옵니다. 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루거 파일을 불러올 수 있어요. 이건 좀 특수한 목적에 써요. 예를 들면은 저런 거죠. 내시경이나 이런 거할때 붉은색의 개조 대역이나 이런 걸 표현하려면 색상을 그쪽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 테이블을 갖다가 3D 룩업 테이블을 집어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내시경이나 뭐 아니면 뭐 엑스레이나 뭐 특히 뭐 이렇게 산업용이나 과학기술에서 특정한 컬러들만 쓰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그 룩업 테이블을 집어넣어서 모니터를 거기에 최적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특정한 컬러만 재현되는 모니터로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프로파일의 이름을 정해줘요. 이름, 기억할 수 있는 이름 정해주는 거지. 그러면 센서를 선택하고 그 센서를 가지고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하면 됩니다. 에이조에서 내장 센서가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 센서를 쓸 수도 있고, 외부 센서를 쓸 수도 있고요. 외부 센서로 쓰고, 내부 센서가 외부 센서를 흉내내서 가끔 튀어나와서 보정해 줄수 있는 기능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한번 딱 외부 센서로 잡아주고, 그 다음번부터는 내부 센서만 가지고 잡는 거야.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모니터를 한 10대를 색깔을 맞춰야 돼. 그런데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센서는 다 다른 거잖아요. 센서도 각각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같은 색깔로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센서, 외부에 있는 센서를 하나 가지고 얘도 맞추고, 얘도 맞추고, 얘도 맞추고, 얘도 맞추면 색깔을 일치시키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맞춰놓고 매번 이렇게 하면은 할 때마다 10번씩 칼리브레이션을 잡아야 되잖아. 얘를 잡아놓고 내장 센서로 이 정보를 기억해라고 편차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잡아주고 다음번부터는 그냥 지 내장 센서로 칼리브레이션을 잡아도 외장 센서 잡은 거랑 똑같이 잡을 수가 있는 기능이죠. 되게 편리한 기능이긴 해요. 대량 생산 공장이나 이런 데서 여러 대 쓰는 경우는. 그 다음에 프로세스 누르면 짜잔 하고 나와서 측정을 시작해요. 화면에 모니터 바꿔가면서 색깔 바꿔가면서 새 색깔 찍고 받아들이고 찍고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결과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가 목표는 120 캔들라로 했지만 실제로 딱 맞추긴 정말 힘들어요. 지금 보면은 119.5 캔들라로 떴죠. 야, 씨, 0.5면 너무 큰거 아니야? 여러분 눈이 0.5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5에서 10까지도 구별이 잘안 가요. 우리 눈은. 사람의 눈은.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구별을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다른 요소들도 적정한 수준에 맞췄는지. 화이트 포인트도 약간 어긋났죠. 6500K도 맞췄는데 6497K도예요. 뭐 이제 저 정도는 뭐 이제 장비 오차 정도로 봐도 되니까 그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칼리브레이션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조정한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라고 표시가 돼요. 그리고 200시간이 지나면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 있죠? 얘가 점점 노래졌다가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빨간색으로 바뀌면 칼리브레이션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모니터에 보면 앞에 이렇게 파란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 불이 점점 노란색이 되다가 빨간색이 되면 칼리브레이션을 잡아줘야 되는 거야.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드웨어랑 연동돼서 작동들이 돼요. 그리고 총 사용 시간도 다 표시됩니다. 에이저 모니터는 자기가 카운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세 조정을 할수 있어요. 미세 조정은 왜 필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칼리브레이션을 잡은 것은 이 모니터가 제 성능을 할수 있게 세팅을 한 거죠. 그러나 내 프린터와 얘랑 색깔을 맞춰놓은 건 아니잖아. 그럼 내 프린터와 얘랑 색깔을 맞출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매뉴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이 컬러 내비게이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6 컬러 어드저스먼트 기능이에요.
밝게 조절할 수 있고요. 화이트 포인트도 내가 미세 조정해서 원하는 포인트로 바꿀 수 있어요. 거기다가 식스 컬러라고 해서 RGB, CMY 각각의 색깔을 휴, 세츄레이션 나눠 가지고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컬러에 트레이닝 되어 있는 분들은 알죠. 이렇게 나오면 프린트 낸 거 보면 아 이거 마젠타가 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마젠타를 빼주면 돼요. 그럼 모니터에 반영이 돼요. 그게 바로 반영이 돼. 그래서 그거 반영된 거를 비교해서 보고 옐로우가 더 들어가야 되나? 옐로우 더 넣어보고 어? 이쯤이면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다시 OK를 누르면 얘가 그 수치에 맞춰서 칼리브레이션을 다시 한번 진행해요. 그렇게 하드웨어에 다시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매칭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 프린터랑 어느 정도 색깔이 유지되는 형태로 맞춰집니다. 요게 모니터 프로파일링이에요.